이게 에. 원단 두께감이 상당합니다. 이래서 좋은 건 진짜 막 흩날리는 느낌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일렁이는 이런 느낌들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런 원단감의 도톰한 표현들이 이 전체적으로 아래로 자연스럽게 훅 떨어지는 이런 와. 맛을 선사를 해드리는데 얘가 피부에 닿았을 때또 어마어마하게 시원하잖아요. 지금 제가 에. 살짝 제 피부에 살짝 닿았을 때도 정말 얘가 괜히 시원하죠? 아이스 실크다 아니면 냉장고 섬유다 에어컨 섬유라 불리는 게 아니야. 정말 시원한 느낌 그대로 네. 나무에서 온또 섬유이다 보니까 정말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입어보실 수 있어. 얘는 안 입은 것보다 내 피부를 입는 게. 전체, 내 몸을 전체로 감싸고 있을 때가 훨씬 더 시원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바로 제가 입은 모습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제 넥선에서부터 저 아래 끝까지 쭉 한번 얼마나 많은 소요량이 요청량이 들어갔는지 봐주세요. 우리 발렌티노 루디 협력사분께서 네. 진짜 이 상품을 만들면서 가장 얘기가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도 원단을 갖고서 직원분들이시죠? 재벌의 블라우스는 만들 수 있는 걸이 와. 원피스 하나로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에. 특히 풍기념 100%, 이 인견이란 소재는 해외에서도요, 레이온이나 비스코스라고 하는 이런 또이 표기명으로 만약에 이런 원단, 레이온을 가지고 뭐 스텔라 메카튼이나 아니면 발망에서 저희는 오늘 8만 원대로 함께 하시지만 거의 800만 원 이상으로 그럼요, 갈 정도로 수백이죠. 이 원단을 가지고는 되게 고가에 판매가 되는 그런 소재가 바로 풍기인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표 섬유로 정말 자연스러운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넥선에서부터 여기에 제 어깨로 준비가 되거든요. 어깨선도 많이 내려가거나 하지 않고 딱 정말 정갈해 보이는 느낌 그대로. 그리고 팔뚝선도 보시면 살짝 커버되는 이런 부분에 여유가 다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 입으셨을 때 하나 부담스럽지 않은 정말 체형 커버 제대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었던 핀턱이 살짝 이런 식으로 여유감이 있다 보니까 가슴에서부터 등둘레까지 끼지 마찬가지로 않죠. 그리고 허리 쪽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A라인으로 떨어지는 네. 진짜 어마어마한 요청력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정말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살랑살랑 움직였을 때 진짜 옷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원피스로 오늘 준비가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유화 느낌의 굉장히 고급진 디테일들이 들어가는 플라워 패턴이 흐스러지게 표현이 되어 있는 네. 올 여름철에 가장 시원하게 아름답게 입을 수 있는 발렌티노 루디의 말 그대로 거의 명작. 자, 지금 보신 게 골드 컬러로 준비가 되고요. 우리 민서 씨가 핑크 컬러 핑크 입으셨어요. 컬러는 특히나 지금 사이즈가 5부터 9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직전 네. 방송 때 사실 889가 굉장히 많이 나가서 소량 핑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빠르게 들어오시고 저희 보여드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선택 네. 이번 블라우스는 벌써 주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핑크 컬러예요. 아, 핑크라고 하면 너무 쨍할까봐 나에겐 좀 어울리지 않을까 네. 싶었는데 블랙 컬러와 아. 그레이 컬러와 여기에 화이트 컬러가 싹 어우러지면서 컬러 너무 너무 과하지 이쁘죠? 않죠? 지금 이미 예리한 분들은 아셨겠지만 네. 안쪽에 비치지가 않네요. 네, 거의 비치지 않아요. 네. 안감 있어요. 안감이 없어요. 안감이 없으면서도 시원하지만 비침 없이 입어볼 수 있겠고 프린트가 일단 차원이 다르구나. 내 집에 한 폭의 액자로 걸어놔도 손색이 진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좋죠. 게 네. 고객님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그냥 획일적으로 위에서 눌러놓은 프린트가 아니라 디지털 프린트라고 해서 1부터 100까지 이미 다 짜여진 그 그래픽 하에서 이런 원단의 수채화 네. 느낌으로 싹 드리워지기 때문에 진짜 한번 보세요. 이 퀄리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고급의 프린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A라는 고객님이 입는 핑크 컬러와 B라는 고객님이 입는 핑크 컬러의 이 디자인이 다 달라요.